안녕하세요. 유리연구가 이보은입니다. 선선한 바람이 조금 이제 많이 부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겨울이 됐어요. 겨울에는 사실 김장김치 이외에는 특별히 집에서 먹을 밥 반찬이 없다고 많이들 말씀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특별하게 먹는 밥 반찬은 아니지만 소소하게 요거 하나 만들어 놓으면 어쩔 때는 양념장으로 드셔도 되고요. 어쩔 때는 여기에다가 무채만 썰어서 살짝 볶아 드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진미채에 살짝 물에 살짝 불린 다음에 프라이팬에 식용유 살짝 볶은 다음에 요거 살짝 넣어서 버무리면 요것도 아주 진미로 드실 수가 있거든요. 바로 뭐냐 하면 김무침입니다. 우리가 김 중에서도 지금쯤 나오는 게 바로 이 곱창김인데요. 이 곱창김은 바로 핵김을 얘기를 하죠. 왜 곱창김이냐고 이름을 붙였냐고 제가 보니까 알아보니까 여기 김 엽채가 꼬불꼬불하게 곱창의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곱창김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이 곱창김은 일반 김보다 훨씬 더 도톰하고 씹히는 맛이 좋기 때문에 요거 대부분 어머님들이 그냥 구워서 양념장만 조금 해서 밥을 싸 먹거나 아니면 요거 날김으로도 그냥 잡수시는 분 많은데요. 날김으로 드실 때는 대부분 과메기랑 많이 잡수시죠. 파래김도 좋지만 이렇게 씹히는 맛 때문에 곱창김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 곱창김을 제가 요번에 좀 구입을 했는데 다른 일반 핵김보다 조금 비싸게 주고 구입을 했는데 일단 맛이 좋기 때문에 저는 곱창김을 매년 구입을 합니다. 요거는 직화로 구워도 되는데 사실 직화로 굽다 보면 쉽게 타지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후라이팬을 놓고 굽게 됩니다. 후라이팬을 일단 조금 달궈주세요. 처음에는 센 불로 좀 달궈서 어느 정도 후라이팬이 열기가 충분하게 느껴진 다음에 구워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달궈지면 이렇게 올리세요. 이게 열이 세면 셀수록 바로 이 김의 색깔이 조금 바뀝니다. 약간의 연초록으로 바뀌거든요.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구운 김이랑 안 구운 김이랑. 자, 이렇게 다 구워진 김은요, 이렇게 비닐을 하나 준비를 하세요. 대신에 후라이팬에서 열기가 뜨겁게 있었던 김이기 때문에 바로 넣게 되면 수분이 생깁니다. 아무래도 그 증기 부분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말끔하게 다 이렇게 식은 다음에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접어서 넣으시면 훨씬 더 잘 부서집니다. 이렇게. 집에 보관해 놓은 김이 많은데 그걸로 쓰면 안 될까요?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냉동실에 보관되어 있는 김, 어떤 김도 괜찮은데요. 단 하나, 우리가 실내 보관을 많이 하는데요, 김을. 그러다 보니까 김이 살짝 보랏빛으로 바뀌죠. 그거는 버리셔야 됩니다. 보통 구우면 괜찮을 거야 그러시면서 구워 잡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김이 보라색으로 바뀌면 그것은 분명히 버리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것들 이렇게 다 덜어내고 난 다음에 이걸 이제 부숴주시는데요. 너무 빵빵하게 공기가 들어가게끔 해서 부시면 다 터질 수가 있으니까 살짝 공기가 드나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비벼주세요. 요거 부수는 것을 잘 해야 나중에 무쳐졌을 때 뭉쳐지지 않고 아주 맛있고 고소한 맛이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꼭 요렇게 잘 해서 부숴주시기 바랍니다. 양념을 만드는데요. 여기 제가 지금 청양고추를 준비를 해놨는데 제가 이렇게 청양고추를 넣는 이유는 뭐냐면 보관했을 때 방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일부러 청양고추를 넣으니까 요거는 기호에 맞춰서 가감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 그냥 반 갈라서 이렇게 준비하고 난 다음에 아주 곱게 썰어주세요. 씨가 있는 채로 하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 더 다져주시면 훨씬 더 좋아요. 만약에 아이들이 있어서 청양고추 쓰기가 조금 그렇다 그러신 분은 파프리카나 아니면 피망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자,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자, 일단 양념장을 만들면 되는데요. 양념장은 너무 쉽습니다. 국간장 한 큰술 하고요. 진간장 두 스푼 하고요. 그다음에 맛술 두 개. 그리고 고춧가루 하나. 고춧가루는 깎아서 하나입니다. 이걸 잘 섞으세요. 자, 여기에다가 아까 준비한 청양고추 그리고 다진 파 넣고요. 다진 마늘 넣고요. 그다음에 매실청. 매실청 한 큰술. 요거를 이제 잘 섞어줍니다. 제가 지금 만드는 방법은 김 무침 반찬으로 먹는 방법이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양념장을 한 3배 정도 하시고 아니면 곱창김을 조금 더 늘리고 그러면 더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다리가 여기 봐. 지금 이 양념장은 제가 곱창김 10장을 부숴서 무침하는 양념장이거든요. 근데 이거 가지고 나는 조금 더 오래 보관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맞는 양념장으로 쓰고 싶다 그러면 곱창김 10장은 그대로 두고 양념장을 3배 정도 더 만들어서 곱창김을 넣은 다음에 버무려서 하게 되면 훨씬 더 뭐랄까요? 물성이 있는 곱창김 무침이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무쳐 볼게요. 아래부터 살살살 양념장을 무쳐 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됐으면 여기에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참기름 하고요. 통깨 1큰술. 깨 가루 1큰술. 이걸 무칩니다. 다 무쳐지고 난 다음에 참기름을 넣어줘야 참기름에 코팅이 돼서 이 김무침이 윤기가 좀 있거든요. 그러면 그릇에다가 예쁘게 담아서 요거 어머님들이 금방 만들기 쉬워서요. 지금 금방 유튜브 보시고 바로 김 있는 거 바로 구워서 요 집에 있는 양념장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요. 요거는 정말 냉장고 속에 꼭 있어야 되는 밥도둑 반찬입니다. 이렇게 10장 정도 만들면 식구 많은 집에서는 한 번에 끝나지만 식구 없는 집에서는 한 이틀 정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쁘게 담아 놓으니까 어때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반찬 하나가 만들어졌죠.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김무침 오늘 저녁에 당장 만들어 보시고요. 냉장고 안에 든든하게 보관하셔서 식탁 차리실 때 큰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